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리를 시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게이지 왜 이렇게 잘 차? 잠깐만, 게이지가 왜 이렇게 잘 차? 이거 내 발 맞죠? 어, 뭐야? 이러면 차 별로 안 좋을 텐데. 오, 게이지 너무 잘 차는데. 보통 게이지가 잘 차면 차가 갑자기 심하다는 건데. 들어왔나, 이거. 잠깐, 기록, 야, 기록 나쁘지 않는데, 잠깐만. 똑같이, 어? 4만원인데? 만 얼마나 했지? 게이지 얼마나 했지? 야, 안정성이 게이지래, 차가. 응? 이거 기본 파츠 몇이지? 일단 이게 일반이구요. 820에 800에 877에 890에 540이네요. 코튼도 노파츠거든요, 지금. 820 똑같고 800 똑같고 870 코너링이 877 더 좋네요. 그리고 890 부서시간 충전량이 코튼이 더 높은데 왜 모이니리가 더 잘 차는 것 같지? 노파츠에 이 정도 차라는 거는 일단 먼저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 감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출발 안 쓰고 갑니다. 출발 똑같이. 자, 코튼 같은 경우엔 115, 122, 122, 125, 126, 122, 123, 126. 일단 이 구간은 뺍시다, 여러분들. 이 구간 빼고요, 처음에. 속도가 안 나니까. 이 구간부터. 122. 뭐 120에서 120 중반 대충. 128 125 123 121 뭐 대충 125 뭐 이 정도 이렇습니다. 그쵸? 그냥 첫 바퀴는 뺄게요. 이거는 122 비슷한 것 같은데, 베이징이요. 비슷하네요, 코튼이랑. 127. 반대 키를 언제 잡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22. 123. 126. 127. 이거는 비슷해요, 둘 다. 대충 뭐 120에서 1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에 130 둘 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차가 코튼보다 일단 작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코튼보다 일단 차가 작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최고 속도는 210 똑같은 것 같아요. 211까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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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210. 캐릭이랑 오라 핸드폰 무제한 주니까 그거 보고 살만하네. 차는 성능이 일단 좀 네, 똑같죠? 210. 기본 최고 속도는 똑같고요. 보통 군사 최고 속도 한번 봅시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299인가요?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299. 오, 맞네요. 그니까 지금 코튼이랑 지금 옵션이 비슷해요. 아주 뭐 거의 똑같거나 비슷합니다. 299 맞네요. 정확하죠? 코튼엑스가 이제 기본 최고속도 210, 모니에르 210 똑같고요. 포스터 최고속도 299, 99 똑같고요. 드리브다 방속 120에서 130 사이. 코튼도 뭐 그랬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차 별로다 얘들아. 차 별로다. 그러니까 이제 상점에 보시면 지금 토르 패키지 13,908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봉, 캐리, 오라르 무제한조.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무제한 주니까. 그럼 저 아이템들은 나중에 뭐 그 뭐냐 뭐 마술 지팡이나 뭐 그 예를 들어서 시상 같은 거 나왔을 때 무제한으로 저게 이제 붐이 기간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재탕할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굳이 하이패스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뭔 말인지 알죠? 한번 쫙쫙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무리하고 있거든요. 쟤도 힘들게 좀 쟤를 잡아보려고. 아이씨 잘 잡혀. 좀 잡혀라. 와 진짜. 일단 현재 뭐 파츠 안 다른 상태에서는 뭐 지금 뭐 코튼엑스랑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를 소장용이랑 그 다음에 토르 캐릭터 그 다음에 핸드봉 오라 무제한으로 소장용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가격이 13,900원이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릭이랑 핸드봉 오라, 특히 핸드봉 무제한이 잘 없지 않나. 핸드봉 무제한은 잘 없거든요. 저도 다 기간제인데 이것만 무제한이네요. 유령 퇴치 핸드봉.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무튼 코튼이랑 등급으로서는 동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카님 이거 돈 주고 살만한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코튼 X 리뷰는 뭐 요정도로 마무리. 아 코튼 X란다. 아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지금 밤을 새가지고 제가 아 너무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몰니르 X 리뷰는 여기까지. 뭐 요정도. 핸드봉 이거 옵션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문제면 살만하지 않냐. 오. 아 내가 사줘? 시부래. 내가 사는 거 보여줘? 오케이 내가 설선수 보험에서 산다. 기다려라. 충전한다. 자 캐시 충전 했습니다. 자 했고요 저도 살게요. 예 이거 살만하거든요 진짜. IP나 뭐 루지 이거 보너스 줄 수도 있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선수 보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샀고요 깔끔하게 극한스럽게 샀고요. 일단은 몰니를 무제한 받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토르입니다. 4인 이상 1위에서 루지 200% 팀전 4인 이상 승리시 RP 200% 루치 100% 핸드봉이 RP 루치 10%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핸드봉이에요. 아 나는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왠 줄 알아요? 핸드봉 무제한 없습니다. 진짜 보세요 저 이거 디스오더 이것도 4500일이고 무제한이 없어요 핸드봉이. 그리고 오라도 뭐 추가 옵션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구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 me hear say, oh, oh.